신입생 모집? 아, 나도 돌아가고 싶다, 새내기. 에휴, 돌아가긴 어떻게 돌아가. 새내기는 지나가니까 새내기지. 잠이나 자자. 승국아, 약학 실습 가자. 승국아, 승국아, 승국아. 누구세요? 어? 아, 바로 왔고. 실례지만 지금 학교가 어디 학교예요, 여기? 우리 국립순천대학교잖아. 약학과야. 국립순천대 약학과. 약학과. 국립순천대 약학과 24학번 이승국이네요. 그렇지. 신물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답! 정답! 할미꽃이요! 누구신지? 청강하러 온 24학번 이승국입니다. 어우,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좋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 네. 이게 지금 할미꽃인데요. 은빛갑이 혹시 뭐 그런 옛날 옛적에 저 보고 자랐습니다. 아, 진짜 그 세대가 아닌데요? 어떡하지? 은빛갑이 애지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제가 전생이랑 헷갈릴 때 했어요. 저 몰라요.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 내가 전생의 기억이 조금 남았어요. 아무튼 거기에도 나오는데 이게 할미꽃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약용으로 뿌리를 쓰기 때문에 뿌리에도 캐볼게요. 캘 수 있습니까? 아,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잘 캐보겠습니다. 옆쪽을 좀 해봐. 사실 우직근 하는 거 느껴지긴 했거든요, 한 번. 그럼 또 와한 거지. 아, 또 한 번 보냈네, 또. 아, 옆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오, 그래도, 아! 잘했네. 오. 이거는 이제 뿌리고요. 이걸 약재로 쓰고 네. 아까 이게 이제 꽃 암술머리. 네, 암술머리. 다 살아 있습니다. 와. 우리 약재 계속 다녀보는 건 어떤가? 6년. 근데 이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 그니까 뭐 된 거 같네요. 예비 약사 들어갑니다. 자, 어서 와. 약재 연구는 처음이지? 지금 오늘은 어떻게 연구가 되는지를 같이 볼 거예요. 우리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자생하는 가을에 보면은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는데 혹시 은행? 금목사. 아, 금목사 역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추출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칠 거예요. 오, 그냥 이렇게 넣는 거네요, 진짜? 넣고 네. 이제 추출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물 내의 유효 성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추출이에요. 그럼 여기 남은 액기스를 바르면 바로 하얘지는 거예요? 아, 액기스 말고 유효성. 아, 유효성. 아, 너무 일반적인 네. 단어죠? 아, 유효성분. 네네네. 이때부터 이건 약이라고 불러도 돼요? 아, 아니요. 아직은 이것보다 더 많은 과정을 거쳐야 개발될 수가 있어요. 시험을 한다 하더라도 약이 될 때까지는 프로세스가 한참 더 많이 있는 거네요? 표준화 분석도 해줘야 되고 임상시험을 거쳐야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승국아, 이걸 봐. 이게 뭐냐면 아까 너가 추출했던 거야. 승국이가 할 거는 네. 세포에다가 이 샘플을 넣고 효능을 테스트할 거야. 이거 영화에 나오는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정말 연구진 분들이 해갖고 세포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지. 우리 승국이는 이걸 해야지. 우리는 전 약학과 학생이니까. 순천대 약대 학생이니까. 맞아. 그럼 그렇지. 우와, 우와. 요 정도를 아 여기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하나씩 해보는 거네요, 진짜. 네. 와, 이래서 약 만드는 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다 해봐야 되니까. 쩔어 있습니다. 언제 그럼 제일 현타가 오세요? 매 순간. 승국아, 이제 좀 뭔가 된 거 같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세포 배양 해봤어. 알에 추출해봤어. 농축해봤어. 졸업하고 네. 대학원에 오는 거야? 대학원까지 가야 돼. 대학원에 오는 거야? 그럼 교수님이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승국이는 무조건 내가 지도하지. 그럼. 야, 이렇게 대학원에 가게 되는 거? 이 다들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던데. 선배 저 이제 약학과가 처음이라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하고 많은 과 중에 약학과를 선택해서 온 이유? 멋있죠. 가운 로망이 있어가지고 에, 에. 약학과를 오게 됐어. 요 멋은 일단 포기할 수 없다. 약사로서.
약학과 다닌다 그랬을 때 제일 주변에서 큰 오해 같은 건 있어요? 병원 안 가고 그냥 약국에서 사 먹냐 알아서. 아, 지식 있으니까 진단 안 받고. 그 다르거든. 진단약은 네. 이제 그냥 일반약이랑 달라가지고 진짜 아프면 처방을 받아야 돼. 네. 아, 듣고 보니 되게 그럴싸한 오해다. 지식이 있으니까 어련히 알아서 먹지 않을까. 그래서 진단약하고 일반약하고 성분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처방받고 하는 게 좋으니까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좋지. 약학과 학생이라도 그래. 진료는 받아야 된다. 병원 가야 된다. 국립 순천대학교 약학과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국립이니까 등록금이 진짜 저렴해요. 등록금 얘기가 왠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국립학교니까 등록금 확실히 저렴하고. 확실히 국립대의 학비 장점은 큰 것 같은데 이런 특수대학들은 그래도 일반과들보다는 조금 학비가 비싼 편이지 않아요? 그래도? 비싸지. 그래도 여전히 싼 편인가요? 우린 절반 정도? 아, 좀 체감하셨던 사립학교 그거보다 절반?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교수님이랑 다들 친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은 학생분들 이름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주 만나기도 하고 학생 수 비해서 교수님이 많이 계셔서. 21학번이 몇 분이신가요? 29명이지. 교수님 몇 분 계십니까? 교수님 14분? 교수님 한 분이 학생 두 분 전담 막 해도 커버가 되는? 웬만해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어이구 좋다 이런 제도. 아, 우리 실습 마저 해야지. 가자. 아 올라가야죠. 수다 그만 떨고. 오케이 오케이. 야, 캠퍼스가 딱 원으로 이어져 있으니까 한 바퀴 돌면 다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네. 어? 어 미리야. 미리입니다. 어. 입학처에서 일정이 있어요. 늦지 않게 도착하세요. 입학처? 입학처? 어, 야, 지금 부르셔서 왔는데 뭐 때문에 온지 제가 아직 몰라갖고요. 우리 친구 전공 멘토단이라고 아세요? 동아리 같은 거요? 저희 입학처에서 주관하는 전공 멘토단이라고 네. 대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년 상관없이 아무나 활동할 수 있는 건가요? 활동 가능하고요. 어, 우리 친구 지금 혹시 학년이 어떻게 되세요? 저 24학번 약학과입니다. 신입생 아니시고요? 신입생이요. 완전 신입생. 누가 봐도 프레시인. 아니, 자, 20살이란 건 그냥 믿어주세요. 이 멘토단이 된다고 하면은 누구를 멘토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수험생도 포함이고 네. 저희는 이제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까지 해서 멘토가 되어서 저희 학교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러면 저도 이제 멘토 다니니까 수험생들한테 뭘 가르쳐줘야 되는지 배우러 온 거네요? 맞습니다. 저 그리고 사실 이것도 궁금했었어요. 저희가 약학과 전공 수업 때도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학교가 글로컬 선정된 학교래라는 개념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2023년과 4년에 네. 총 10개의 대학을 선정을 했는데요. 네. 그중에서 저희 국립 순천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전국 10개에 딱 뽑았다고요? 네. 근데 광주, 전남 유일하게 저희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박수! 아, 이 선생님들 호흡이 기가 막히시네요. 일단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5년 동안 1년에 연간 200억씩 총 1000억을 받을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부자되네요? 그럼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느껴질까요? 우리 학교 글로컬이구나. 장학금을 주는 게 가장 사실 와닿을 텐데요. 장학금 중요하죠. 네. 2025학년도 입학생들한테 저희가 새롭게 장학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요? 글로컬 우수인재 장학금이라고 높은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네? 저희가 전액 등록금, 면제 장학금뿐만 아니라 네? 생활비로 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기당 300만 원? 그렇죠. 기숙사도 우선 배정입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문화 탐방의 기회, 또 우선 선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건 EBS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1년만 더 있다 환승시켜줬으면 내가 이거 누릴 수도 있잖아. 너무 파격적인데? 수험생들이 어쨌든 대학교에 대해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아, 이런 건 좀 알고 왔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일단 입학만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모든 걸 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와, 두 분이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셔서 저 멘토단 잘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제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승고 선생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구, 청춘, 청춘, 또 다른 청춘. 이런 거 해, 운동장에서 이런 거 해야 돼. 학교 운동장들이 좋아요. 몇 학년이에요? 1학년 24학번? 어디 가요? 잠깐만 물어봐도 돼요? 학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어디 거야? 사회체육.
아, 사회체육과야. 국립순천대학교 오기 전과 오고 나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런 거 알게 됐다 하는 거였어요. 전통이 깊다. 전통이 깊다? 그건 뭐야? 사체육과의 전통이 깊다. 아, 사회체육과가 전통이 깊어? 예를 들어 뭐, 아니, 봐봐, 동기인데 편하게. 어. 그래, 아니까. 혹시 셋 기숙사 사는 사람 있어? 셋 다 기숙사. 아, 진짜? 어때 우리 기숙사? 좋아요. 통금이 없어요. 사감도 없고. 내가 알기로 아직도 사감 선생님이랑 통금 있는 기숙사가 꽤 있거든, 학교마다. 근데 되게 생각보다 자유롭다, 그러면. 그건 막 새벽까지 편히 놀다 오고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 맘먹고. 네, 그냥 기숙사 사는 친구들 막 구령대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기숙사는 신청하면 다 들어가? 아니면 경쟁률 좀 있는 편인가? 원거리 좀 먼 사람 위주로 일단 뽑고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성적순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성적순이 들어가긴 들어가고. 아니다, 일부러 떨어지고 자취를 유도해보는 것도 가능은 하겠네. 나쁘지 않았어, 너. 그래, 오히려 더. 아니야,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아무튼 수학과한테 얘기해서 너무 고맙고, 건강히 수업 잘하고 반드시 2학기 따내길 바랄게. 고마워, 잘. 언젠가 축구하는 인생도 있을까? 어, 미리야. 미리입니다. 10분 후 동아리 연습이 있어요. 늦지 않게 도착하세요. 동아리? 연마가 필요한 팀플레이? 아니면 개인 운동? 적절한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 너한테 물어보는 건 답이 아니었지? 찾아갈게. 어, 동아리? 뭐지, 처음인데? 죄송한데요, 동아리 건물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여기? 너 승국이 아니니? 맞아요. 너 지금 뭐해? 선배님들 다 기다리고 있어, 악기 세팅하고. 아니, 우리 밴드 동아리잖아, 석공 몰라, 석공? 순천대에서 제일 유명한 밴드 동아리? 아, 밴드 동아리 석공이에요, 제가? 너 보컬이잖아. 제가 보컬이에요? 가자. 아, 그래? 아, 그래? 나 보컬이야? 뭐야? 나 선배님 포지션 뭐예요? 야, 우리 빨리 가자. 소리 안 들려?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 우리. 들린다, 들린다. 빨리 가야 돼. 나 지금 동아리 활동 처음 하는 인생이거든요? 아, 설레. 너 들어가자마자 인사해야 된다. 아, 알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2학번 이승국입니다. 요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신발 벗고. 신발 벗고. 죄송합니다. 야, 승국아, 너 그거 빠져봤더라. 학생 벗어버리. 우리 동아리 잠바도 있어? 우리 지금 합주하고 있었거든. 어? 나 들었어요. 살짝 듣고 있었어요. 이제 너가 아마 보컬을 맡게 될 건데. 제가 지금 보컬이요? 동아리? 아니, 석공을 모르더라고, 얘가. 석공 몰라? 오빠, 우리 석공 좀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석공 무슨 동아리야, 석공이? 석공이 뭐냐면은 우리는 밴드를 하는 동아리고. 네. 공연을 서거나 아니면은 홍보를 하거나. 홍보는 무슨? 학교 홍보. 학교 홍보도 하고. 왜냐면은 우리가. 네. 교내 공연만 한 게 아니라. 네. 교외에서 돈도 좀 받고. 교외에서 이제 우리가 돈도 좀 받고. 우리 다 실력자잖아. 교외 활동까지 할 정도면 이게 좀 실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러준다는 얘기거든요. 그치? 승국아, 너희가 아직 우리 동아리의 그 급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살짝만 좀 보여줄까? 보면 알거든요? 보면 살짝만. 얘들아, 준비됐지? 자, 성공 가보자! 선배들 잘하네요. 보컬 뭐 안 어려워. 너도 할 수 있어. 나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 신입생 때부터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석공 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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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 합주하기 전에 구호 한번 다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 We are! 락스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오케이. 사랑한다 말해줬었지. 잠들기 전에 눈을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나 말해보는 거야.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네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는 다 선배 노래 너무 잘한. 넌 좀 연습해야겠다. 어이, 노래가 너무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뭐 잘하든 못하든 다음 생에 하든 말든 선배한테 혼나든 말든 이게 낭만 아닙니까? 이게 대학생활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 뭡니까? We are 락스타!
일단은 굉장히 확실하게 눈에 띄는 점이 있었죠. 제일 먼저 눈 떴던 약학과 교수 대학생 비율이 2:1, 많이 잡아봐야 3:1이 차 안 된다는 거는 대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없는 일이에요. 맘먹고 오신 분들이라면 교수님한테 뽑아먹고 싶을 만큼 뽑아먹을 수 있겠다. 어쨌든 또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등록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등록금이 거의 10년 넘게 지금 동결 중이래요. 이거는 굉장히 학과 차원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이 좀 됐어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로컬에서 기업과 정부와 학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길러낸다. 이게 글로컬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 느낌이고요. 5년 1000억, 굉장한 숫자잖아요. 이 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수험생분들, 이런 분들이 학교 오실 때쯤이면 인프라가 훨씬 더 좋아져 있지 않을까, 이걸 눈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인생 환생 5회차 만에 드디어 대학생활의 꿈 중에 하나 동아리 활동을 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뭔가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 환생의 재미를 많이 쌓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연락이 올 때가 됐지. 미리야. 약학대에서 다음 실습이 있어요. 늦지 않게 도착하세요. 오케이. 저 대학원 간 그랬거든요. 실습 열심히 해야 돼요. 가볼게요. 바람.